첫 번째 도착지는 한림읍 한림리입니다. 고기에 대한 뚝심으로 진짜 백의 맛을 지킨다는 이곳은 고기를 사랑하는 분들에게는 이미 엄지척 받은 핫플 중의 핫플이에요. 네, 맛있다. 정육점에 왔습니다. 정육 고깃집. 신사람의 자신감, 날고기 회부터 만나볼까요? 쫀득한 식감과 특유의 감칠맛이 일품인 부채살입니다. 이거 봐, 이거 직각으로 세워도 좀 뭐 떨어지질 않아? 어머. 자, 이 정도 떨어지는 거야 뭐. 이건 내가 먹어야지. 와우. 와우, 이 시원한, 어우, 이 시원한 감쪽 봐. 뭐 보통 이런 기름장이나 소금이나 이런 초장이나 장을 찍어서 이렇게 먹게 마련인데 아무것도 안 찍어서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단맛이 계속 돌아. 네. 애교가 늘으셨네요. 단맛이 그러네요. 애교가. 시원하고 담백하고 풍부한 육즙으로 사랑받는 부채살. 부채살 날고기회는 어떤 양념을 찍어 먹는지에 따라 풍미와 감칠맛이 달라지는데요. 그래도 이번에는 좀 이 기름장을 딱 찍어서 한 점씩 못 먹겠어. 아! 이 부채살을 정말 구워서 먹지 않고 회로 먹는 이 맛. 이 부드럽게 이 혀로 감싸도는 이 맛과 이 치아 사이사이로 이렇게 쫙 감겨도는 이 젤리 같은 느낌의 쫙쫙쫙쫙 감기는 이 느낌. 화려한 불꽃이 고기를 감싸는 순간 숨겨있던 미식 본능도 훨훨 타오릅니다. 40초마다 고기를 자주 뒤집어 주는 것이 이곳의 노하우. 그 맛 궁금하시죠? 훨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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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훨씬. 네, 드디어 다 구워졌습니다. 이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다 이게 잘 잘리면서 굉장히 부드럽게 그렇다고 너무 으깨지지도 않으면서 씹는 맛은 그대로 있고 육즙은 그대로 다 살아있으면서 살코기에서 그런 사각 사강사강 그런 맛이 느껴져요. 와! 일단 흥분을 가라앉히고 단무지 무침을 곁들여 쌈으로도 즐겨봅니다. 단짠단짠에 육즙까지 터져 나오는 한 쌈. 고기는 뜯어야 돼, 이렇게. 육즙이 안에 딱 감춰져 있는 걸. 이렇게 해서 소금을 이렇게 탁 찍어서 이렇게. 오늘 여러 번 만난다. 여러 번 만난. 오늘 그냥 번개 여러 번 만난다. 와! 왜 인생 고깃집인지 알겠다. 와! 그런데 이 부위 어딘지 아시겠어요? 이거 돼지갈비래요. 이거 요즘 양갈비집, 양고기 전문점 가면 이런 비주얼 많이 보시죠. 근데 이게 어떻게 그 돼지갈비 이거 그 등갈비? 아니요. 등갈비, 그 이쁘게 만든 그 등갈비 아닌. 이야, 먹어보죠. 아, 아, 와, 먹고 뜯고 먹고 즐기고 먹고 뜯고 먹고 즐기고 얘기하고 뜯고 먹고 즐기고 뜯고 얘기하고 이거잖아요. 이것이 찐이다. 풍미와 육즙 가득 인생 고깃집 빈정.